연말,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훈훈함을 전합니다. 남현동 한 기업이 연말 송년 행사로 나눔을 실천했는데요. 8년째 이어온 따뜻한 소식, 구동규 기자가 전합니다. 8년째 이어온 나눔입니다. 지역의 철도건설 전문업체 KRTC가 남현동 주민센터에 10kg 쌀 200포를 전했습니다. 업체는 2012년부터 기부금을 내오다가 2015년부터는 종무식을 겸해서 쌀 전달식을 엽니다. 임직원들이 직접 쌀을 나르면서 나눔의 의미도 되새깁니다. 직원들의 마음적인 행복도 추구하고 또 요새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진짜 부러워하신 분들, 우리 소외된 이웃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남현동 주민센터는 전달받은 쌀을 지역 소외계층에게 나눠줍니다. 남현동 주민 18,000여 명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200곳 정도로 추정하는데 기부받은 쌀은 즉시 이들에게 전달됩니다. 매년 이렇게 KRTC 대표님께서 또 200포씩 이렇게 기증을 해주시는데 남현동 주민으로서 너무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2019년 남현동의 연말은 따뜻한 기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.